흉물스럽네요 이거. 철거 안 하나 이런 거? 어떻게 안 되냐 이거? 뭐야 이거? 청소 좀 하지. 아니 여기는 또 LPG네요? 남양주시 수동면 입성리 지둔리 같은 동네인데 딱 요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서로 나뉘죠. 향은 남동향, 세대수 약 150여 세대. 강 건너 지둔리가 교획관리고요. 도로 쪽 입성리가 보전관리. 따라서 건폐율, 용적률이 다르긴 하지만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네요.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. 그나저나 동네 풍경 진짜 이쁘죠? 좀 이따가 꽃으로 덮이면 아주 그냥 장관이겠어요. 자, 이제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구경해 보시죠. 아, 스톱. 이거 마을 시작부터 뭔 일이래? 횡령, 사기, 여긴 또 유치권. 아, 돌다리 앞엔 커다란 빈 건물까지. 이 마을 가장 큰 단점, 바로 이런 빈집, 공사 중단된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. 실제로 마을 안쪽엔 현장 폐자재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차 돌리기도 무척 힘들었네요. 여기 초입만 해도 이런데요. 저기 고속도로 뒤쪽 골짜기는 뭐 말 다 했죠. 하지만 다 이렇게 황폐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. 보세요. 깔끔하게 잘 정돈된 게 마치 유복한 도련님 댁 같죠. 요런 반전 매력 단지들도 곳곳에 숨어 있었으니 그럼 이게 장점이야? 아이고 참말로 애매하다. 결국 요 안쪽 말고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제서야 특이점이 보이더군요. 일단 가격부터 보고 설명드리죠. 도로 쪽 입성리 공시가는 평당 150만원, 안쪽 계획관리 지둔리 공시가는 평당 180만원. 여기까진 잘 모르겠죠.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니까 어라 빈집은 저런데 매물이 지도상에 별로 없어. 진짜 없진 않을 텐데. 하여간 찾아보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땅값만 약 220만원 정도 부르고 있네요. 결국 이 동네 얼추 150에서 220 언저리다 예상하면 되는데 글쎄요, 이렇게 외곽으로 빠질수록 인터넷 파워도 약해지거든요. 위치도 가격도 업자들 멘트도 열이면 열 전부 다 다릅니다. 자, 이럴 땐 직접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것밖엔 답이 없네요. 아, 마을 앞 큰 길에 왔는데 아, 편의점이 있네요. 생활 인프라 되겠습니다. 좌쪽에 또 편의점 하나 더 있습니다. 오, 여기 식당도 있고요. 괜찮네요. 이 마을 장점, 저는 뛰어난 도로교통이라 생각합니다. 이 길이 비룡로인데요. 이걸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예전에 제가 답사했던 수동초 인근 마을이 나오고요. 수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마석 시내까지도 바로 이어지죠. 또 최근에 완공된 수도권 제2순환로, 이쪽에 휴게소 IC가 있어서 바로 올라탈 수 있는데 고작 6분 2.5km밖에 안 걸립니다. 제가 이래서 수도권 제2순환로 눈여겨보라 안 했습니까? 하지만 교통이 이렇게 탁월하니 주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몰릴 수밖에 없겠죠. 요양원, 재활원, 캠핑장, 물류센터까지 주변에 한가득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큰 것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?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마석역까지 차로 26분 11km. 이 주변에 응급시설 있는 원병원 같은 주요 인프라들 전부 다 모여있고요.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요. 여기 면사무소 근처만 가도 중급마트, 약국 병의원들 괜찮습니다. 차로 약 7분 2.6km. 아, 이 스멜. 응? 아, 이게 다 퇴비인데요. 어우, 냄새가 상당합니다. 뭐 시골이니까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죠. 그나저나 참 이상하고 괴상하죠. 교통, 상권, 인프라, 가격까지 객관적인 팩트들만 놓고 봤을 땐 동네 빈집들 짓다 만데 왜 이렇게 많은지 통할 수가 없는데요. 이거 뭐 요즘 유행하는 풍수사라도 불러야 하는 건가? 하여간 여기저기 방치된 공사 자재들 때문에 동네 지저분해져, 밤에 무서워, 차 돌리기 어려워, 내부 분위기 좋은 점수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, 훌륭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도로망. 위로 가면 고속도로요, 아래로 가면 생활상권이라 전원 마을에서 이 정도면 해자 입지 인정합니다. 수도권 근처 접근성 좋은 오도이촌 자리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네요. 단점, 빈집 포함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. 자고로 명당이라 함은 전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잘 돼서 나갔느냐를 따진다는데 아하, 저런, 곳곳에 빈집들이라. 혹시 풍수나 미신을 조금이라도 믿는 분들께는 비추천드릴 수밖에 없네요. 아, 중간에 살짝 언급했던 요 아래 수동초 쪽은 어떠냐고요? 이 영상 바로 이어서 보세요. 예전에 세심하게 정리해놨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